우와, 물감 진짜 많아. 바로 167년이나 된 화방을 갔습니다. 둘 다 이제 그림을 그리고 기한이 형하고 저하고 이제 전시 때문에 이제 왔기 때문에. 아, thank you, sir. Thank you. 가자. 감사합니다, 형. 가자. 아, 잔디밭 좋다. 오. 오. 와. 아, 저렇게 드실 수 있구나. 와, 진짜 멋지다.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좀 멋있죠, 부럽죠. 네, 멋있고 뭔가. 오,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나도 그림 잘 그리고 싶다. 왜? 노을은 뭐야? 야. 노을은 바버샵 가서 한 머리를 했거든. 아~ 나다. 어제 바버샵인데 내 얼굴이 아니야. 되게 괜찮은데. 그지? 네 덕에 형도 좀 힙해진 것 같아. 그 왼발 오른발 할 때 조금씩 몸이 흔들리더라고. 이렇게 자꾸 내가 리듬 탈라는 거야. 성형이 예전에 한번 자기가 페피가 이제 좀 된다고 하면서 했잖아요. 좀 현무 형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게 페피다. 이게 페피다. 제가 좀 허리를 낮춰서 굳이 한번 설명드립니다. 페피 발사 전 회장에게 전하다. 런던 빈티지 샵에서 산 옷을 입고 둘이 걷는데도 이 정도의 스웩이 나와. 아우. 형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다. 해드리는 말이다. 아이고, 감사해. 저 전해 듣습니다. 잘 생겨드리세요. 이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이것이 페피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이런 설명 드리는 날은 없을 거예요. 아우. 어딜로 가지? 너 뱅크시 그림 실제로 본 적 있냐? 실제로 못 봤어요. 여기 근처에 하나 있대. 여기 근처에? 어. 뭐 옷을 입고 가는 장소도 예술품을 보러 가네. 아~ 세상에나. 저분 뭔가 아트 할 것 같아요. 저분? 네. 오. 아, excuse me. 아, you know a Banksy art work? Banksy. Yeah, Banksy. How there? You don't know? Thank you. 와, 생각보다 뭘 또 모르네. 하하. 아, Banksy, yes? 오, yeah, yeah, 수저를. 와, 대박. 어떻게 하셨지? I'll go this way. Go this way, yes. Just go straight. Just go straight. Yeah, yeah. 아, 오, 야, 멋있다. Thank you. 멋있다. 아, 완전 반대로 오고 있었네. 아, 진짜? 충격 이거밖에 없는데? 이 동네에 있는 게 확실해요? 아이, 그럼요. 네. 하루 온종일 걸리겠는데, 이거? 그래. Excuse me, you know Banksy artwork? Banksy? Who is Banksy? Who is Banksy? Banksy. 몰라, 뱅크시 모르겠어. You know, wait, how there? You know, this paint? 당연히 안내 표지판도 있고 뱅크시 식당, 뱅크시 햄버거, 뱅크시 뼈에 짬뽕. 우리는 무조건 있지. 그걸 이제 먹거리 사업으로 키워가지고 당연히 나는 거기 찾아갈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 문화 차이일 수도 있지. 뱅크시 우리나라면은 뱅크시 골목이 됐겠죠. 아, 난리 나지. 아, 뱅크시의 그래. 거리 해가지고. 뱅리단계. 뱅리단계 철뿐네. 뱅크시 티셔츠 팔고 막. 송해 골목처럼. 그럼 이준석 거리처럼. 그렇지. 갈고 이알. 어. 네. 아. 스쳐도. 아. You go straight from here yeah, and yeah. then turn right and then turn the, right. The right. Oh, thank you. Yea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어, 골목 하나 나온다. 여긴가? 여긴 것 같은데, 골목이? 어. 어? 살짝 느낌이. 어? 사람 몰려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어디 봐봐. 여기 사람 몰려있어. 어? 오, 맞는 것 같아. 맞네. 오, 그래, 살짝 요런 때까 여기네. 아. 우와, 이거. 어디. 이거 아니야? 맞아? 맞아. 여기다 뱅크시 거는 들어갈까요? 이거 이거다 이거다 와 찍어 주십시오 형님.
아, 멋있어. 아니, 뭔가 이게 편하게 입었는데 멋있구만. 다른 포즈 없어? 다른 포즈 한번 해볼까? 대충하고 나는데 간지가 나네. 여행할 때는 편한 게 짱이에요. 하나, 둘, 셋. 예스. 아, 코트가 좀 아쉽네요.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저건가? 저기 뭐 가림막 해놨다. 저거다, 저거다. 스타일 알겠어, 이제. 근데 이거는 내가 흔히 아는 그런 거 좀 느낌 다른데? 그죠? 오. 왜 걔가 왜 바주카포를 들고 있어? 근데 벤스가 원래 약간 전쟁이나 이런 반대한다고? 그런 거 많이 썼어. 그런 메시지였어. 네, 네. 벤스 한번 좀 파봐야겠다. 사실 작가들의 그 히스토리를 알면은 좀 더 이제 가치가 보이니까 메시지가. 그럴까? 좀 찾아봐야겠다. 요 근처에 또 되게 괜찮은 데가 있어요. 형이 좋아할 만한데. 거기 한번 택시 타고 가보시죠. 너 런던 하면 택시 아니야. 택시! 야, 아이. Can I go to Great Russell Street? Yes, please. Oh, yeah, thank you. 영국에선 택시 기사 하려면은 20년 동안 맞아. 골목을 다 외워야 된대요. 내비게이션 보면 안 된대. 너 있어? 저도 있죠. 뭐? 기차 여행을 할 때. 아이고. 좌석이 바뀐 거야. 어떤 승려분이 이미 있는 거야. 근데 너무 아름다우신 거야. 첫눈에 반한 거야. 그럼 뭐야, 그 여자분은 그냥 저거 표시던가? 무임수차였어요? 범죄 스릴러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나가시라고 해야죠. 그렇게 해서 생기는 드라마? 다들 없어요. 그냥 해외 가면 그런 로망 하나씩 있지. 아, 이 무조건 있죠. 아, 예. Yeah, 아, 예. Yeah, thank you. 몰라. 해복 때. Thank you. 해복 때. 너 어디 간 거예요? 와. 날씨 기가 막히고. 너 왜 알아? 옛날에 한번 왔었던 것 같아. 왔었어? 예. 진짜로 1855년. 어? 뭐야 여기? 뭔데? 130. 야, 그럼 이건 1, 2차 대전을 다 겪은. 이 뭐야? 노포. 화방이다. 화방. 대박이다. 오래된 냄새가 딱 난다. 와. 세상에 세상에. 야. 우와, 물감 진짜 많아. 바로 167년이나 된 화방을 갔습니다. 둘 다 이제 그림을 그리고 기안이 형하고 저하고 이제 전시 때문에 이제 왔기 때문에 거의 약 170년이 되는 전통이 있는 화방 정도는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는 런던 호미 화방. 아, 런던 호미 화방이야? 야, 여기 대박이다. 우와, 진짜 크다. 아, 나도 그림 그릴 거예요. 어. Chrome, yellow. 와. 근데 너무 의미 있다. 화가로 초청받아서 갔는데 제일 오래된 화방을 갔다는 거. 가보고 싶더라고, 되게. 저도 선물 받은 그 물감 있는데 정말 1800년대 있던 화방이에요. 아, 이제요? 물감도 선물 받아요? 아, 지금 화가들이 하는 거 다 그만 하는데. 보내세요, 그만. 진짜로. 이제 잡지만 가면 되네. 아, 그렇지. 잡지만 가면 되네. 초대만 해주시면 되네. 우와. 야, 저 이거 염료를 염료집 바로. 아, 이게 뭐야? 가루를 바로? 염료, 이제는 아예 내가 모르는 그런 재료들이 너무 많더라. 뭐 괜히 붓도 되게 멋있다. 야, 비싸, 비싸. 야, 이 백붓. 이게 얼마야? 이래가지고 저기 유럽 화가들이 가난했나 봐. 했나 보네. 비싸서. 비싸게 팔아먹어가지고. 들어와야지. 형 다 사잖아. 다 사야지. 형 예술에 돈 안 아끼잖아. 아, 그럼. 아, 그럼. 옷하고 예술. 그 두 가지입니다. 종이도 이쁘다. 야, 우리 사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그림이나 하나 그릴까? 그럴까요? 우와. 아, 이거 진짜 멋있다. 캠핑에 이어서 또 한 번. 아니, 저를 잊어나와, 지금. 대학교 20대도 이러지 않았어.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진짜 두 분이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 저번에는 연필로 했으니까 물감으로 가볼까요? 아니면 그냥 리그텍스 요거.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아크릴? 아크릴 좋다. 그래 하나. 네, 요거면은 뭐 색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와 근데 저런 그 도구 막 용어들 다 아는 거 되게 멋있다. 아크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아 그래요? 아, 저 아예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뭔가 잘 모르겠으면은 무스케한테. 예, 무스케가 다 알아. 아 진짜 사는 건 더 많이 사봐가지고. 역시 뭔가 본업할 때 제일 멋있는 것 같아. 그래. 민우야. 아, 재밌더라. 되게. 아, 재밌지. 내가 좋아하는 거를 사는 게. 그래서 이거 하나 플러스. 아, 개인적으로 사고 싶은 것들도 좀 있어? 아, 좀 봐. 좀 더 사. 누구야? Hello, I'm Nicholas. 어, 아, 뭐야? 누구야? Hi. Nice to meet you. The shop is... 주인이죠. Very small space carries a very large number of different. 대대로 집안 대대로 이렇게. 그런 거 같아요. 자부심이 느껴진다. Yeah, yeah. Which comes from Siberia. Cyber. 사이버? 사이버 버전. 사이버대학. Very, very expensive. Very difficult to get. Oh, yeah, yeah, yeah. Because you have the same hair, the skin on a winter coat, a fur coat. Antique gold leaf. Okay. Wow. Fantastic. 아까 영화 나갔네. 뭐라셔? 그러니까 그녀가 저기 뒤에서 뭐를 당겼는데.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아, o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Very fantastic. All this. 아, 이거 계산 좀. 아, how much? Thank you, sir. Thank you. 가자. 감사합니다요. 가자. 여기로 조금 가면 뭐 공원 있다더라고. 거기서 뭐 사생 대회를 뭐, 그래 사생 대회 대회라고 하지 말자. 아, 저번에도 빡셌어. 만날 때마다 그림 그리는 거 좋다. 우와 뭐야 여기? 와 진짜 어딜 가든 다 그냥 아트네. 어마어마하다. 아니 왜 여기는 나무 디자인도 뭔가 이쁘지? 아니 나무도 간지나게 자라 여기는. 와, 근데 공원 멋있다. 공원 이름이 여기가 러셀 스퀘어. 이런 데서 맥주 하나 딱 까가지고 먹으면서 그림 한번 그만 먹어. 뭐래 맥주. 제발 그만 먹어. 술 먹으러 가니 영국을. 로망도 먹는 거고. 먹고도 벤치에 누워있으면. 뭐 할까? 영국에서 느낀 것을 자유주제로. 자유주제? 오~ 좋았어. 오케이. 아, 잔디밭 좋다. 오~ 아, 저 짜장면 시켜보면 맛있겠다. 아, 짜장면도 좋지. 결국에는 또 좋지. 야, 이러니까 뭐 그림 되게 잘 그린 사람 같네. 이걸로 파레트를 하면 되겠다. 아 재밌더라. 저런 경험이 쉽지 않지. 아... 영화 같다 영화. 이거 이것만 해도 느낌 있어. 아이고 이게. 오. 와. 아 저렇게 드실 수도 있구나. 와 진짜 멋지다.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좀 멋있죠, 부럽죠. 네, 멋있고 뭔가. 오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나도 그림 잘 그리고 싶다.
근데 제가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민호밖에 없어요. 어디 가가지고 저런 거 하는 게. 그치, 민호 회원님도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지연파스님밖에 없잖아요. 일단 굉장히 새로웠고 재밌었어요. 되게 제가 이렇게 미술 쪽으로 대화를 이렇게 좀 깊게 할 수 있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놀 수 있고 굉장히 좀 어려운 만남인 것 같아서 기한이 형과의 관계에 되게 고마움을 느꼈고 그래서 좀 더 되게 특별했어요. 둘이 진짜 궁합이 너무 잘 맞으시는 것 같아. 너무 보기 좋아. 오래오래 가야지. 숏 위치에 가서 세계적인 작가님의 작품 보고 그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화방에서 산 물감으로 영국에서 그림을 그렸다? 내 인생에 이것보다 더한 낭만은 있을 수 있을까? 그림을 그린 이후로 가장 낭만적인 하루였던 것 같아요. 진짜 낭만 자체다. 옛날에는 그냥 그림 그리는 거를 그냥 뭐 맨날 그리니까 그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되게 외롭고 고단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림을 그리게 돼서 좀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다행이다. 많이 했어요. 왜냐면 런던이라는 참 멋있는 나라에 와서 축하를 받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되게 기분 좋은 꿈 꾸는 것 같다. 민호랑 공원에서 그림 그릴 때도 그런 기분이었어요. 이런 꿈에서 안 깼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오늘 하루 아트 했다. 일단 여기까지 하자. 아이 이게 또 있으니까 계속 만진다. 아이. 왜? 노을은 뭐야? 야. 노을은 네, 오늘 느낌? 인상 깊은 날이어서 런던이. 진짜? 살짝 웃고 있는 느낌인데. 원래 네 그때 그린 거 다 좀 우울한 기린이었잖아. 와. 잘 그려. 와 진짜 저렇게 잘 그리는지 몰랐어. 쓰러 씨도 몰랐구나. 나는 자화상을 굉장히 오랜만에 그렸는데 어제 바보샵 가서 한 머리를 했거든? 맞아. 어제 바보샵인데 약간 살짝 좀 댄디한 느낌 이렇게 머리도 하고 너무 잘생기게 그린 거 아니에요? 내 얼굴이 아니야. 되게 괜찮은데? 그치? 야 이거 우리 가져가서 말린 다음에 집에 가져가자. 아깝다. 애가 재능구만. 와. 갑시다.